먼저 베이스 젤은 손톱 밑부분 3분의 1을 먼저 바르고 솔로 콕콕 찍어서 손톱의 제일 끝부분 프리에치를 커버해줍니다. 그리고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오면서 바른 뒤에 붓을 눌러서 큐티클 라인에 가깝게 가져가서 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아래쪽까지 한 번에 쭉 쓸어내리면서 표면을 고르게 만들고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줍니다. 그리다젤 화이트 크림 컬러를 비닐이나 코팅된 종이 위에 덜어주세요. 그리고 썸머 옐로우 메이크 러버를 차례로 덜어줍니다. 꾹꾹이 뒷면을 이용해서 컬러를 찍고 그대로 손톱 위에 가져와서 동글동글 원을 그려주세요.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베이스 젤에 미경화 젤이 남아있어서 테두리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니까 편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다 그렸으면 키친타올에 꾹꾹이를 닦고 다음 컬러를 진행합니다. 메이크 러버도 콕 찍어서 손톱 위에 동글동글 원을 그려주세요. 다 되었으면 다시 꾹꾹이를 닦고 LED 램프 기준 30초, UV 램프 기준 60초 큐어링 해줍니다. 다음으로 금딱지 컬러를 준비해서 솔 그대로 네일 위에 콕 찍어주세요. 동글게 모양이 남도록 콕콕 찍어서 그대로 들어올리고 큰 원을 만들고 싶다면 빙글빙글 돌려줘도 좋아요. 빈 곳에 컬러를 올려서 포인트를 충분히 주고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다면 나중에 꾹꾹이로 수정해줘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화이트 크림 컬러를 네일 위에 올려줄 건데요. 아주 작게 포인트 도트를 찍어주면 굉장히 귀엽게 완성돼요. LED 램프 기준 30초, UV 램프 기준 60초 큐어링 해줍니다. 중지 약지 작업 과정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큐어링을 마친 뒤에 보면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곳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곳을 채우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트를 찍어주세요. 어떤 컬러든지 원하는 컬러로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컬러를 바꿀 땐 꾹꾹이를 키친타올에 꼭 닦아주시고요. 다 되었으면 LED 램프 기준 30초, UV 램프 기준 60초 큐어링 해주세요. 동그란 원형 글리터를 붙여볼게요. 글리터를 뚜껑에 조금 덜고 글리터가 겹쳐져 있지 않도록 잘 퍼뜨려주세요. 손톱 전체에 탑젤을 얇게 바르고 꾹꾹이 뒤쪽으로 손톱을 찍은 뒤 글리터를 찍어주면 쉽게 네일에 접착시킬 수 있어요.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글리터가 탑젤과 함께 잘 고정되었을 거예요. 탑젤은 베이스 젤과 똑같이 발라주면 돼요. 아래쪽 3분의 1을 먼저 바르고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가면서 발라준 뒤에 큐티클은 붓을 눌러서 가깝게 다가가고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한 번에 쓸어주기. 표면을 고르게 만들고 프리엣지를 다 커버해줍니다.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이제 아트가 모두 끝났는데요. 네일 표면을 만져보면 끈적끈적하게 미경화 젤이 남아있을 거예요. 화장솜에 클리너를 적셔서 손톱 위에 올리고 사이드를 잡아서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쭉 닦아내린 뒤 다시 한번 중앙을 닦고 프리에지까지 마무리해주시면 완성입니다.